오늘은 참 아름답고 평화로운 날이야. 날씨는 덥지도 춥지도 않은 아주 딱 좋은 날씨에다가 새들은 지저귀고 공기는 맑고 무엇보다 3시간짜리 강의가 휴강이라니 정말 정말 인생 최고로 행복한 날이야. 아니었음. 바로 기분 확 잡치네, 씨발. 왜 오자마자 표정을 그따위로 구겨용? 재수없게. 니들 같으면 표정 안 구겨지게 생겼냐, 이 씨발놈들아. 방꾸라지가 있더인데 기분이 좋겠냐고, 이 썩을놈들아. 안 되겠다. 니들 당장 발톱 깎자. 세상에 발톱이 그만큼 길 때까지 안 자르는 짐승 새끼들이 어딨어. 뭐 어떻습니까? 간지나고 좋지 않습니까? 간지 한번 내다가 집안 가구 다 박살내겠다, 미친놈아. 간지만 나는 게 아니라 실용성까지 좋다고용. 발톱이 긴 게 대체 무슨 실용성이 있는데. 그것도 적당히 길 때 얘기지. 그딴 발톱으로 코 팠다가 뒤통수까지 뚫려, 이 새끼야. 괜히 간지러울 때 쓰기에도 아주 조심겨. 다른 애들한테 긁어달라고 하면 되잖아, 임마. 돈 말하지 말고 빨리 하나씩 이리 와서 발톱 깎아. 먼저 슘댕이. 예. 오케이, 다음 세대갈. 난 싫어용. 뭐? 왜? 더 이상 내 몸에서 뭘 자르고 떼고 그런 거 싫다고요. 내 몸에서 뭔가를 분리시키지 말란 말이에요. 그럼 안 자르고 다듬기만 할게. 그래요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오케이, 다음 땅땅이. 뭐해 임마, 빨리 이리 오라고. 내가 순순히 말해 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? 오라는 거야, 이 시벌놈이. 빨랑 이리 안 오면 강제로 발톱 좀 길면 어때? 대충 살면 되지. 저 새끼 발톱을 어떻게 자르지? 또 엄마 부르는 건 어때요? 엄마 지금 일본 여행 갔어. 다음 주에나 돌아오신다고. 아니면 발톱에다가 똥을 뿌리는 건 어때요? 그럼 더러워서 알아서 깎지 않을까요? 저 새끼 예전에 지 몸이 현식이 똥으로 범벅이 됐을 때도 목욕 안 하고 버틴 놈이야. 오히려 좋아할지도 모른다고. 하긴 똥 묻은 발톱을 무기로 쓰면 톡댐까지 추가돼서 답이 없긴 하네요. 아하! 어이, 땅땅이! 응? 드디어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겁니까? 순순히 자르지 않겠다면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자르는 수밖에! 아, 지금 내게 도전하겠다는 겁니까? 지가 뭐 캡틴 크로우인 줄 알아? 자, 간다! 데려와! 삼도류! 고양이 참수! 초로가 아니라 퍽이었군요. 좋은 대결이었습니다. 아니, 그거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였어? 네. 그럼 진작에 넣으면 되지. 왜 사람 동강내고 지랄인데? 랩사가 발톱을 자르라고만 했지 집어넣으라고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? 아무튼 그럼 땅땅해도 끝났고 이제 현식이만 남았구만. 야, 김현식, 빨리 와. 발톱 깎게. 응? 뭐야, 이 새끼 어디 갔어? 그러고 보니 현식씨가 아까부터 안 보이. 현식 형님은 아까 집사가 발톱을 깎으라고 한 뒤에 엄청 겁먹은 표정을 짓더니 어디로 사라졌습니다. 뭐? 이 새끼가 하다하다 이젠 발톱 깎는 걸로도 엄살을 부려? 야, 김현식! 빨리 안 나와! 아, 이 자식, 이 좁은 방 안에서 대체 어디로 숨은 거야? 덩치도 산만한 새끼가 숨는 거 하나는 오지게 잘하는구만. 아니, 어떻게 저걸 모릅니까? 등에 감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? 뒤에 있단 신경! 뒤! 응? 뒤? 없잖아, 임마! 아니, 등 뒤에 붙어있던 신경! 어? 뭐야? 언제부터 붙어있었어? 야, 김현식! 빨리 이리 와서 발톱 깎아, 임마!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빨리 오라고! 안 오면 내가 간다! 들어! 경찰도! 아니, 제발! 아, 씨발... 아, 안 잘라, 미친놈아! 안 자른다고!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! 저기 말티즈랑 허스키가 짝짓기 한다! 저기 존나 예쁜 심학연 지나간다! 존나 예쁜 심학연이 말티즈랑 허스키랑 삼피한다! 마치! 휴, 드디어 다 깎았다. 하여튼 이 왼수 새끼들 발톱 한번 깎는 것도 전쟁이라니까! 어? 주인님! 근데 주인님 손톱도 꽤 길지 않았슌겨? 응? 아, 그러네. 나도 좀 깎아야겠구만. 그렇다면 복수의 시간이군요. 뭐야, 미친놈들아. 난 내가 알아서 깎을 거야. 잡아! 으아, 잠깐만! 내가 알아서 자른다니까! 뭐하는 거야, 이것들아! 잠깐!
아니 손톱 깎아준다며! 날 침대에 왜 먹는 건데! 가만히 있으십시오, 집사! 우리가 손톱을 아주아주 잘 잘라주겠습니다! 잠깐만 얘들아! 니들 손톱 자른 거 맞지? 다른 거 자른 거 아니지? 가만히 있어용! 잘못하면 손목 자른다고용! 야 이 미친놈들아! 뭔 짓을 해야 손톱을 자르려다 손목을 자르냐고! 자, 갑니다! 잠깐만 얘들아! 내가 잘못했어! 살려줘! 살려줘!